안녕하세요. 2018년 1월 4일 해피뉴스입니다. 최근 가수 설현 씨가 서울 농학교에 기부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목소리 재능 기부에 나섰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목소리를 재능 기부하고 대기간 응원과 안내 방송에 참여한다고 하는데요. 배우 이순재 씨와 추신수 선수 등 다양한 유명인사들도 참여한다고 합니다. 해피뉴스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합니다. 우리의 대명사 배우 김보성 씨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2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김보성 씨는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를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학창시절에 당한 사고로 인해 왼쪽 눈이 거의 실명상태인 김보성 씨는 시각장애 6급 판정을 받고 살아왔다고 합니다. 김보성 씨의 선행이 기부 문화를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와 영화감독 그리고 작가 등 팔방미인으로 활동하는 구혜선 씨가 남다른 선행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기부은행에 홍보대사로서 봉사하고 선행을 하고 있는데요. 기부은행은 외롭고 생활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직접 방문해 봉사하는 시간을 적립하고 이 적립된 포인트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올해에는 다 같이 기부은행에 접근해보는 건 어떨까요? 내일은 해피뉴스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